난 재밌는 거 하면 됐지. 궁금한데 말이지. 우와! 빵이다! 오! 좀 크네. 어? 근데 저 빵이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. 저 빵 이름은 바게트 빵이라고 우리 빵집에 가면은 되게 긴 빵이 있어. 저 긴 빵에다가 햄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토마토도 넣으면 샌드위치가 된다고. 이렇게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넣으면 되게 맛있겠다, 그치? 그렇다면 오늘은 내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 보는 거야. 맛있는 빵에다가 요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어 보는 거지. 그래, 좋다. 오늘은 빵이다. 빵 만들어. 뜰까? 우와, 빵이다. 여기 봐봐. 엄청 푸시푸시네. 빵도 엄청 커.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빵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 수도 있어. 그리고 여기 빵에 넣을 수 있는 양파, 토마토, 치즈, 그리고 뚱따기가 좋아하는 베이컨. 그 다음에 양상추도 있어. 우와, 이렇게 맛있는 거를 빵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, 이 빵을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 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. 한번 넣어볼까? 양파도 넣고, 토마토도 넣고, 치즈도 넣고,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도 넣고, 그 다음에 양상추까지 넣으면 짜잔! 와, 맛있겠지? 여기에다가 우리 내가 넣고 싶은 야채나 음식들을 한번 그려볼까? 짜잔! 이 뒤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거를 마음껏 그려보는 거야. 나는 넣고 싶은 게 엄청 많거든. 그러면 우리 함께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음식들을 그려보자. 이때까지는 색연필, 그레타스로 그렸지만 오늘은 지워지지 않는 매직! 매직으로 한번 여기에 그려보자. 나는 이 양파 뒤에 이 보라색 종이에는 보라색 과일이나 야채를 그리고는 포도를 좋아하니까 포도를 그려보지. 그리고 여기에 포도도 그리지만 블루베리도 그릴 거야. 블루베리도 그릴 거야. 빨간색 안에는 딸기 그리지. 그런데 사실은 이 아보카도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, 이 계란으로 있는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거고, 그리고 이 체리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볼 거야. 베이컨은 생각보다 다르니까. 자, 그렇다면 우리 여기다가 한번 예쁘게 이 샌드위치를 완성해볼까? 이렇게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여기에는 줄이랑 단추랑 연결하면 짜잔! 떨어지지 않죠?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.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고 먹어볼게요. 우와, 맛있다. 나만의 샌드위치가 됐어. 그리고 나 혼자만 먹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엄마, 아빠, 친구들이랑도 같이 먹는 샌드위치가 됐어. 집에 가서 우리 친구들, 엄마, 아빠, 내가 빵 만들었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빵을 전해주면, 어머, 우리 친구 빵을 먹구나, 아이고 이뻐라 하고 칭찬해 주시겠지? 자,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메이커 제 빵 사라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, 아빠한테 선물한 빵도 사진 찍어서 올려줘. 그렇다면 다음에도 재밌는 시간으로 만나. 뚝딱. <뚝딱! 웃음> 잠깐!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!